나가자 여기 네. 여기 엄마 돌아가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렇게 손님들도 많았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깜빡 펴보이구나 오야봉? 그렇지 최근에 남자가 엄청 부자네요 이정재가 옛날에 지금 그때 평학장 뒤에 있는데 정문사가 평학장에서 우리도 이제 한 대 집을 한옥집 50평? 70평 한 대가 그러고 좀 있어서 집을 한옥집을 대문도 그래 열고 그런 거 김두환이랑 이정재랑 맨날 싸웠잖아요. 그 평학 김두환이랑 그 평학장 사장인데 이마수 평학 그 평학장 사장인가? 이마수? 이마수 김두환이 되고. 근데 김두환이 더 멋있는 사람 더 멋있죠? 이정재가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? 김두환. 이정재도 키걸도 크고 인물이 아무 생에 나가는데 나도 돌아가면 잡다가 이제 차라 이렇게 해서 모자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이렇게 뭐 태도 그냥 속도도 그러고 다 했어 예. 김두환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책에서는 멋있는데 나 그때는 어려서 잘 그런 거 안 봤잖아 16살인가 이제 그런 사람은 부서로 들어가 가벼워 김두환도 실종됐죠 선배님 이거 뼈 따고 좀 싸주세요 배가 있다고? 가져가 누가 차나요? 예 커피는 어디 있어요? 커피? 네? 커피는 없어요? 커피요 커피 한 잔 빼줘 예 제가 빼올게요 선배님 이거 뼈 따고 개 줘도 되죠?